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홍지윤 트롯바비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월 1만원대 요금제에 무료 체험 혜택 등을 내세워 국내 이용자 끌어모으기에 나섭다다. 스포티파이는 2, 3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천만 개 이상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 개인화된 음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포티파이는 국내 인기곡과 장르, 테마, 아티스트별 한국 전용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스포티파이 이용자가 직접 만든 수십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곡이 없는 스포티파이 어플리케이션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티파이 사용자들이 1만원을 내고도 스포티파이 측면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제공하지 않아 국내 노래를 들 수 없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국내 음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주인공. 하지만 스포티파이에선 홍지윤의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스포티파이가 일부 음원 확보를 하지 못한 채 국내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유통업체인 카카오엠과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카카오엠은 아이유 등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손에 쥐고 있고 산하의 음악 레이블 3, 4곳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엠의 음원 유통 점유율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카카오엠과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음원 확보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한국 음악 청취자에게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팬들은 이 음악 앱을 통해 홍지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홍지윤이 연주하는 대부분의 노래는 TV조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이 MP3 버전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팬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스포티파이에서 아이돌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위에 뉴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